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하지만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 조항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만든 후견 제도가 있길래 잠시 사용했을 뿐인데 이 제도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후견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기본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이 훼손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한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장애계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거부당한 A씨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경계성 지능 정도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로 세 건의 협박,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2018년 한정후견이 개시됐습니다. 이후 자신처럼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직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구청 등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등 여러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현행법에 가로막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췄으나 후견인을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취득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결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결격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성년 후견 제도가 과연 그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재판소로부터 확인받고자 합니다. 당사자의 직업 선택권을 외면한 성년 후견 제도, 앞으로 있을 헌법 소원 결과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